대형견까지 이곳에서 보호되고 있는 유기견은 약 400여 마리.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의 연락을 녀석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터. 주인 찾는 기간이 열흘인 거고 열흘 이후에 저희가 앞으로 그 뒤로 10일 동안 입양자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서 입양자를 찾아요. 누군가 보호소를 찾았다.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? 지금 요거 맞는지 확인 좀 할게요. 잃어버린 개를 찾던 도중 홈페이지에 사진을 보고 한달음에 달려왔다고. 마당이 있어요. 매서 키우는데 그 아주머니가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잠깐 한 문 사이에 문년 사이에 그냥 켰다. 심리박 발자국 소리로도 주인을 알아본다고 할 정도니 얼마나 반가웠을까. 일주일 만에 극적인 상봉. 이라. 분위기 어떠세요? 이제 아주 날아갈 것 같지. 얘들아. 주인도 녀석도 마음을 졸였을 지난 시간.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집 나가지 말아라. 응? 알았지? 그날 오후. 예? 죄송한데 너무 늦게 보셨어요. 아이가 4월 10날 들어왔는데요. 입양 못 갔어요. 그래서 저희가 안락사 시행했거든요. 두 달 전 거주했던 유기견의 주인이 이제야 나타난 것. 하지만 조금만 좀 빨리 하셨으면 그 다시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는 아이인데 이제 좀 늦어서 보호 중인 유기견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게 된다. 주인도 입양자도 나타나지 않은 이 녀석들은 오늘이 이곳에서의 마지막 날. 한때 누군가의 품에서 사랑받았고 지금도 그 누군가를 그리워할 녀석들. 마지막 식사. 그 순간까지 그 누군가는 녀석들을 찾지 않는다. 오랜만에 나와서 좋고 안겨 있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봐주니까 이제 그 기분 좋은 걸로 있다가 가는 거죠. 그리고 문 안으로 들어간 녀석은 다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.